할렐루야. 11월 29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네가 낳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정말 너 낫고 싶으냐? 네가 생각해도 네 병이 낫는다는 것은 불가능 아니니? 주위 사람들, 너의 병을 쳐다볼 때마다 혀를 내두르는데, 고개를 짤랑짤랑 흔드는데, 죽을 때까지 평생 베데스다 못 옆에 앉아있어봐라. 네가 나을 수 있는가?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병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예, 나으리. 저 낫고 싶습니다. 저 나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천사가 저를 낫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정말 믿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성녀 여러분,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이 세상은 하나님 세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을 팔고 사는 사람들, 특히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더욱 느낍니다. 옛부터 땅에는 임자가 있다. 수많은 땅을 사들이지만 홀연히 그 땅을 다 잃어버립니다. 빼앗겨버립니다. 나는 그 땅을 간직하고 싶지만 내 자식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팔아야 합니다. 생각지 못한 땅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좋은 땅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야, 정말 여기 노다지다, 정말 귀한 땅이야 라고 하겠지만 다 주인이 있고, 주인이 있다 해도 그 사람 영원토록 자기 이름, 자기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고로 이미 마음을 비우고 이 세상은 하나님 세상이구나.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 이것 또한 하나님 땅이구나. 그리고 저 높은 산, 저 산도 하나님 땅이구나. 서울에는 한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저 한라산까지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내려간 물이 전 세계 저 땅끝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바다지만 물을 빼버리면 육지, 한 땅입니다. 한 땅덩어리입니다. 건강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섭녀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건강한 삶을 살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구나. 하나님 땅이구나. 정말 깨끗하게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정신이 없습니다. 모두 다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이라 그러면 자연을 훼손해서라도 돈을 끌어모읍니다.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괴롭히면서 사기를 치면서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고 참으로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신분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야, 정말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구라는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정신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여성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떡합니까? 아무거나 먹습니까? 아무거나 먹죠. 영양가 있는 음식, 자연적인 음식, 독소가 없는 음식, 영양가가 많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허겁지겁 먹습니까? 꼭꼭 씹어서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라 잠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이부 자리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끄러운 곳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특히 본인 스스로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욕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합니다. 좋은 음악을 듣습니다. 좋은 공기를 마십니다. 그렇게 해야 어린아이에게 태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무지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명이니까 알아서 태어나겠지. 아니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왜? 보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듣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로 태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모로부터 어떠한 태교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몸과 정신, 즉 마음, 건강 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몸을 가지지 않고 깨끗한 마음, 맑은 정신을 가지지 않고 상처와 그리고 아픔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자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엄마 뱃속 10개월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아버렸습니다. 그처럼 이 지구는 우리 영혼을 태교시키는 곳입니다. 육신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깨끗한 곳에서 살아야 되며 강자로부터 보를 받아야 되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아니 됩니다. 어미가 자식을 품듯이 품어줘야 합니다. 형제들을 품어주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죠. 조금은 화가 나면
정오를 해버리죠. 저주를 해버리죠. 그러다 싸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익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이익이 없겠다, 내가 얻을 것이 없겠다, 매몰차게 돌았습니다. 무시하면서 가버립니다. 그런데 나보다 뛰어나고 특히 물질이 많습니다.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굴하게 짝이 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어찌 낫고자 합니까?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합니까? 육신이 건강하다고요? 아니요. 마음이 이미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육신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삶이 무너져버립니다. 인생이 병들어버립니다. 고로 생명을 함부로 판단하며 말을 함부로 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주의자들의 정신을 물려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생명들에게 함부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가시 면류관을 덮어씌우는 자들과는 겸상을 해서도 아니 됩니다. 왜? 자기가 병들어버리니까. 전염병이 걸렸다. 앞으로 바이러스가 심해질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메르스가 있었죠. 그거보다 10배, 100배 강한 바이러스가 옵니다. 안 올 것 같습니까? 반드시 옵니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공해 오염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독감에 걸렸다. 전염병에 걸렸다면 그 사람 가까이 가겠습니까? 얼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메르스 걸렸을 때 환자가 복균자가 가는 집에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복균자가 머물었던 식당 문을 닫아야 합니다. 복균자가 다녀간 슈퍼마켓 문을 닫아야 합니다. 소독을 해야 합니다. 무서워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만 생각하십니까?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를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무시하고 웃으면서 비판을 하고 침을 뱉고 얼마나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인 줄 아십니까?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특히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에게 함부로 침을 뱉고 함부로 욕을 하고 그 당시 때는 평범해 보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얼마나 못됐으면, 얼마나 무식했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을 중심했다고요? 아니요. 율법을 중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습니까? 몸에 있는 병, 마음에 있는 병 낫고 싶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육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거듭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주에 다 능력을 받아서 건강해져야 합니다. 마음, 육신, 영혼 다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꼭 건강을 되찾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